네, 최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뚜렷한 특징 없이 개개인 종목들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급등과 이 급하락의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현재 뉴욕 증시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바로 개인 투자자 일명 로빈후드들에게 있는데요. 이 로빈후드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그 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식시장은 이미 고점인 상태였고 그때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물려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 현재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업들이 좋은 실적이나 펀더멘털을 보여준다면 다시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주요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 오르고 내렸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뉘앙스입니다. MS 측에서 뉘앙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의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뉘앙스는 AI 그리고 음성 인식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뉘앙스는 애플의 시리에 이미 기술을 제공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인수의 특징은 바로 뉘앙스가 의료용 AI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MS의 인수는 현재 의료기술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행보다 이렇게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뉘앙스 간밤에 15% 이상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419달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71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미있는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는 앞으로 다음에 애플과 같은 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애플은 지금 현재 먼저 하드웨어, 폰의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 비싼 차체인 하드웨어를 먼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이 하락장에서도 나홀로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톱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의견을 준 후에 게임스톱이 급락 흐름을 나왔습니다. 게임스톱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게임스톱은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이나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잉입니다. 보잉의 737 맥스가 운항 재개 5개월 만에 또 결함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737 맥스 항공기에서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제조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는 30대의 항공기를 운항 중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이 시장에서는 항공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